네, 뒤후려차기 첫 번째는 앞후리기 연습입니다. 앞후리기 연습은 자기가 차는 발 쪽을 앞에다 두시고 옆차기 자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옆차기 자세 무릎은 발을 당겨주시고 발바닥은 땅이 아니라 정면을 향해 들어주시고 이때 느낌은 골반을 안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발바닥이 올라오고 자, 이렇게 자세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안쪽 45도 각도로 무릎을 뻗어주실 때는 발목까지 다 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발목을 안 펴시면 이런 모양이죠. 발목까지 뻗어주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올려서 자, 뻗어서 그대로 일자 격파를 하신다 생각하고 어깨를 그대로 옆으로 펴주실 거예요. 펴주면서 자, 이때 마지막까지 다리를 구부리지 않는 것이 포인트예요. 구부려버리면은 동작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주는 뒤후리기를 차야 하기 때문에 뻗고 그대로 크게 구부려서 땅까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팔꿈치를 잡는 동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허리 힘을 쓸 수 있는 파워, 허리 힘. 그리고 두 번째는 중심을 잡아 어깨를 안 잡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뒤로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중심을 잡는 역할과 허리 힘을 쓰는 역할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번째는 스텝을 넣으시면 됩니다. 스텝은 우리 펀차기를 할 때와 같이 첫 번째 발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 발을 찍어주실 겁니다. 하면서 동시에 중심 이동을 해줄 거예요. 앞으로. 네.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열고 찍어주기를 하면서 뒤에서 앞쪽으로 중심 이동. 이때 뒤에 다리가 뜨죠? 뜬 상태에 되자마자 바로 시선 보면서 옆차기 자세 만들어줄 거예요. 뜬 상태 그대로 옆차기 자세. 네. 이 자세를 만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 열고 찍어주기 중심 이동. 열면서 옆차기 자세.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앞후리기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텝, 앞후리기. 네, 이렇게. 다시 한 번. 자, 스텝, 앞후리기. 절대 급하게 차실 필요 없어요. 일단, 스텝 먼저. 접히면